여러분 반갑습니다. 왓츠 리딩 영어 독해 하영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질문은요. Chapter 4의 네 번째 질문인 A Bowl of Dumpling Soup입니다. 그럼 단어부터 한번 같이 익혀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No, no. 우리 no란 단어는 알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죠. 과거는 new, new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Sick, sick. 우리 sick 하면 그렇죠. 아픈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pot, pot. 우리 pot은요. 냄비나 솥을 우리 po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soon, soon. 우리 soon이란 단어는 곧, 잠시 후라고 해석해 줄수 있는 표현이고요. give out, give out. give out은 뭔가를 나눠주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과거는 gave out, gave out.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until, until, until은 뭐뭐까지, 뭐할 때까지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본문으로 넘어가셔서 다른 단어 뜻들도 한번 같이 익혀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80페이지고요. every, every. 우리 every란 단어는 매 뭐뭐, 뭐뭐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줄수 있는 표현이고요. Chinese New Year, Chinese New Year. 우리 Chinese New Year 하면요. 중국의 설날을 뜻해주는 표현이에요. Together, together, together은 함께란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History, history, history는 역사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Tradition, tradition, tradition 하면요 전통이라고 해석해줄 수 있는 단어예요. Hungry, hungry, 우리 hungry는 그렇죠 배고픈이란 뜻을 가진 단어죠. Meat, meat. 지난 시간에도 같이 익혔었던 meat는 고기란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medicine, medicine. medicine은요, 약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finally, finally. 우리 finally 하면 마지막으로 마침내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feel better, feel better. 우리 feel better 하면요, 어떤 기분이 좀 나아진다라는 뜻이에요. better이 더 나은이란 뜻이어서요. feel better 하면 기분이 나아진다. 몸 같은 게 상태가 나아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과거는 felt better, felt better.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Eve, Eve. Eve는요, 뭐 크리스마스 같은 때도 우리 Eve라는 말이 존재하죠. 어떤 날의 전날이나 전날 밤을 뜻해주는 표현이에요. Eve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문 속으로 넘어가셔서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목은 어떤 뜻이었냐면, A Bowl of. 우리 bowl은요, 선생님 이전에도 같이 공부했었는데, 그릇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a bowl of 합쳐서 한 그릇에란 뜻이에요. 한 그릇에 dumpling soup. dumpling soup 뭐였죠? 그렇죠. 만둣국이었었잖아요. 한 그릇에 만둣국. 요게 오늘의 제목이 되겠네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Every Chinese New Year. Chinese New Year은요, 중국의 설날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중국 설날인데요, every가 붙었어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매 중국 설날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매년마다 중국의 설날마다 families 가족들은요, make dumplings 만두들을 만든대요. Together 함께요, 같이요. But some people don't know.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요. Don't know.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know가 알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알지 못해요. About the history. 어떤 것을요? History 하면 역사였잖아요. 역사를 알지 못해요. 역사에 대해서 못 알아요. 어떤 역사요? 우리 of 하면 뭐뭐의란 뜻이니까 뒤에 단어의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어떤 역사였죠? 이 전통의 역사요. This가 이란 뜻이고 tradition이 전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즉, 매년마다 왜 중국은 만두를 만드는지 이 전통의 역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몇몇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It started. 그 역사는요, 시작되었어요. With a doctor. 한 의사와 함께 시작되었대요. 어떤 의사였냐면요, in the Han Dynasty. Han Dynasty. 여기 각주 표현에 달려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The Han Dynasty는요, 중국의 동안시대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시면요, 그 전통은요, 요 전통의 역사는 중국의 동안시대에서 살았던 한 의사와 함께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역사 한번 같이 봐볼까요? One day, 어느 날요, the doctor, 그 의사가 found some hungry and sick people.
찾았대요. 우리 found는 find란 단어의 과거였죠. 찾았어요. 어떤 사람들을 찾았대요? Some, 몇몇의 hungry and sick people. 배고프고 어떤 사람들이요? Sick, 아까 아픈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He wanted to, 그는요, 뭐뭐 하고 싶었대요. 뭐 하기를 원했냐면 blank them, 그들을 blank 하고 싶었대요. 아마도 뭐 보살펴주거나 뭐 도와주고 싶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의사니까 아프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다면 도와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First, 첫 번째로요. He boiled. 그는 끓였대요. 우리 boil이라는 표현은 삶다, 끓이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끓였어요. 뭘 끓였냐면 meat soup, 고깃국을 끓인 거예요. 그리고 medicine, 약도 끓였대요. 어디 속에다가요? In a pot, 하나의 pot, 그렇죠. 냄비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으니까 한 냄비 속에다가 고기와 약을 같이 넣고 끓인 거예요. 약도 먹고 고기국도 먹을 수 있도록요. Then, 그리고 나서요. He made dumplings. 그는 만두들을 만들었대요. With the meat, 그 고기들을 가지고요. Finally, 마침내 he boiled. 의사가 boil 됐어요. 끓였어요. 무엇을요? The dumplings. 만두들도 끓인 거예요. In the soup. 국에다가 넣고요. 국에다가 만두들도 끓였어요. 아까는 고기와 약을 끓였는데 이번엔 만두들을 만들어서 숲에다가 넣고 끓인 거예요. Everyone had a bowl of dumpling soup. 모든 사람들이 had, 가졌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have는 가다란 뜻도 있고 먹다란 뜻이 있죠. 여기서는 먹었다가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먹었어요. A bowl of a dumpling soup. 한 그릇에 그렇죠. 만두국을 먹었어요. 제목이 우리 한 그릇의 만두국이었었죠. They, 그 사람들은요. 순, 우리 순 어떤 뜻이었죠? 그렇죠. 곧이었어요. 곧. 그 사람들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 felt better. 우리 felt better 아까 feel better 이라는 표현의 과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분이나 몸이 나아진다는 뜻이니까 기분이, 즉 몸이 나아졌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몸이 괜찮아졌어요. 기분이 나아졌어요. The doctor gave out. 우리 gave out은 give out이라는 단어의 과거 표현이죠. Give out 아까 어떤 뜻이었나요? 나눠주다였습니다. 그쵸? 그럼 과거로 나눠주었다. 이렇게 한번 쌤이 뜻을 적어볼게요. 의사가 나눠주었어요. 무엇을요? Dumpling soup. 만두국을 나눠줬는데 어떻게 나눠줬냐면 until. 우리 until은 아까 뜻 어떤 뜻이었냐면요. 뭐뭐까지란 뜻이었어요. 언제까지 만두국을 나눠줬냐면요. Chinese New Year's Eve. 언제까지요? 중국의 설날이긴 설날인데 그 설날에 Eve. 이브날까지요. 즉 중국의 설날 전날까지 만두국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내용이 맞는지 쌤이 한 번씩 더 체크해보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번씩만 더 해석을 해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Every Chinese New Year, families make dumplings together. 매 중국 설날마다 가족들은 함께 만두를 만듭니다. But some people don't know about the history of this tradition.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 전통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It started with a doctor in the Han Dynasty. 이 역사는요, 중국 동안시대에 한 의사와 함께 시작되었었어요. One day, the doctor found some hungry and sick people. 어느 날 그 의사가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 몇 명을 발견했어요. He wanted to blank them. 그는 그들을 blank 하기를 원했어요. First, he boiled meat soup and medicine in a pot. 첫 번째로 그는 고깃국과 약을 한 냄비에다가 끓였어요. Then he made dumplings with the meat. 그 다음에 그는 고기를 가지고 만두들을 만들었습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he boiled the dumplings in the soup. 그는 만두들을 국에다가 끓였어요. Everyone had a bowl of dumpling soup. 모든 사람들이 한 그릇의 만두국을 먹었습니다. They soon felt better. 그들은 곧 나아졌어요. The doctor gave out dumpling soup until Chinese New Year's Eve. 의사는요, 만두국을 중국의 설날의 전날까지
나눠주었습니다. 되었나요? 그럼 여러분들 내용 이해하신 거 조금 더 체크해보기 위해서 문제도 한번 같이 풀고 다음 매겨볼게요. 체크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체크 파트 1번부터 한번 다 확인해볼게요. 1번입니다. 이 글에 가장 알맞은 제목을 골라볼게요. 정답은요, 2번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식 만두의 특징은 우리 볼 수 없었고요. 동안시대 설날엔 어떤 음식들이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이 설날에 만두들을 왜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지, 동안시대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글이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2번 정답 같이 보면요, 글에 등장한 의사가 한 일이 아닌 거 어떤 일이었나요? 첫 번째, 고깃국과 약을 냄비에 끓였다. 맞습니다. 같이 한 대에 놓고 끓였었고요. 두 번째, 병든 몇몇 사람들한테만 만두국을 나눠줬다.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만두국을 나눠줬었죠. 세 번째로요, 중국의 설 전날까지 만두국을 나눠줬다. 맞습니다. 우리 Eve라는 표현도 함께 봤었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만두국에 대해서 글의 내용이 없는 것 같이 골라볼게요. 1번, 만드는 방법 나왔었습니다. 고기와 약 같은 걸 한 대 넣고 뭐 끓여서 고기를 사용해 만두를 만들고, 이렇게 의사가 만두국을 만드는 방법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 만두국의 재료도 나왔었죠. 고기도 사용했었고 약도 썼었잖아요. 그죠? 세 번째, 만들어진 장소. 우리 장소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 골라볼게요. A번에 첫 번째, no란 단어는 알다란 뜻이고요. 두 번째, help 하면 돕다란 뜻이죠. 세 번째, join 하면 함께하다, 참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 한번 넣어볼게요. A번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자, 앞문장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어느 날 의사가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을 발견했고요. He wanted to blank them. 그는요, 그 사람들 뭐 하고 싶어 했다고요? 돕고 싶어 했겠죠. 그렇죠? 알고 싶었다는 좀 안 어울릴 것 같고, join, 함께 하고 싶어 했다도 살짝 어울리지 않으니까 우리 정답은 help, 돕고 싶었어요 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내용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Chinese doctor made dumpling soup. 한 의사가, 중국의 의사가 만둣국을 만들었습니다. For hungry and blank people. 배고프고 blank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까 어떻고 배고픈 사람들이었죠? 아프고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고프고 아픈이라는 표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e gave out. 그는 나눠주었어요. The soup. 만두국을요. 어떻게요? Chinese New Year's Eve. 중국의 설날 전날까지 나눠줬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까지라는 표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바꿔서 아픈이라는 표현은 그렇죠. sick이라는 표현 집어넣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뭐까지 영어로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뭐 until이라는 표현까지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과 빌더 파트도 문제 한번 마저 같이 풀어볼게요. 네, 빌드업 파트는요, 그림과 어울리는 문장을 연결한 다음에 글의 순서에 맞게 번호 배열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문장씩 같이 살펴볼게요. A번 같이 볼까요? The doctor made dumplings with the meat. 의사가 만두들을 만들었어요. 고기를 가지고 만두를 만들었어요 라는 표현. 의사가 고기를 가지고 만두를 만들고 있는 그림. 아마 세 번째 그림일 것 같은데요. 같이 마저 이어서 볼게요. B. The doctor boiled meat soup and medicine in a pot. 그 의사가 한 냄비에다가 고기와 약을 끓였습니다. 세 번째로요. The doctor boiled the dumplings in the soup. 의사가 국에다가 만두들을 끓였어요. 네 번째. The doctor gave out dumpling soup to sick people. 의사가 만두국을 아픈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자, 그러면 A번부터 D번까지 그림 먼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의사가 고기를 가지고 만두 만드는 그림은 그렇죠. C와 연결해 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의사가 한 냄비에다가 넣고 약과 고기를 끓이는 그림. 그렇죠. 4번 그림과 연결하면 되겠죠. 세 번째, 의사가 국에다가 만두들을 끓인 거, 만두를 이제 완성해서 넣고 끓였던 그림인 1번과 이어줘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의사가 만두들을 아픈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림인 2번 그림과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요. 가장 첫 번째로 뭐가 나와야 되나요? 우선 만두를 만들기 전에 한 냄비에다가 약과 고기를 넣고 한꺼번에 끓였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올 그림은 4번 그림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될것 같고요. 다 만든 다음에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 만두를 만들었었죠, 의사가. 3번 그림이 이어져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두를 완성해서 끓였었죠. 한번 더. 그래서 1번 그림이 이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만둣국을 완성된 것을 사람들한테 나눠주었던 그림인 2번 그림까지 연결해서 완성시켜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썸머 파트도 마저 한번 쌤이랑 같이 정리해 볼게요. 빈칸에 보기에 있는 단어 같이 한번 넣어봅시다. 첫 번째 줄입니다. Every Chinese New Year, families make dumplings together. 매 중국 설날마다 가족들은 함께 만두들을 만들어요. The tradition blank with a doctor long ago. 그 전통은요, 한 의사와 함께 blank 했어요. Long ago. 우리 long ago 하면 오래전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그 전통은 오래전에 한 의사와 함께 시작되었었습니다. 전통 시작이 한 의사와 함께였었어요. 그 다음으로 he wanted to blank hungry and sick people. 그는 아프고 배고픈 사람들을 뭐 하고 싶어 했다고 그랬었죠? 아까? 그렇죠. 돕고 싶어 했었어요. Help라는 표현 적어줄 수 있겠죠? So he made dumpling soup with meat and blank. 그래서 의사가 dumpling soup, 만둣국을 만들었어요. 뭘 가지고요? 고기와 blank, 약들을 가지고 만둣국을 만들었었죠? 정답은 medicine, 약이라는 표현 채워줄 수 있겠죠? Everyone had a blank of soup. 모든 사람들이 먹었어요. 무엇을요? 만둣국 한 그릇씩 먹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그릇이라는 뜻을 가진 bowl 이란 표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They soon felt better. 그들은 곧 기분이 또는 몸이 나아졌어요. The doctor gave out the soup. 의사가 그 국을 나눠주었었어요. Blank Chinese New Year's Eve. 중국의 설날, 전날까지 나누어졌었죠? 그럼 정답은요, 뭐뭐까지란 뜻을 가진 until 다시 한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단어도 잘 외우셨는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기 위해서 look up 파트도 한번 같이 매겨볼게요. A1의 1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소년이 여러 가지 음식을 떠올리면서 뭐 하고 있나요? 배고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sick가 아니라 hungry. 아, 배고픈이라는 뜻을 가진 hungry 골라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큰 냄비가 하나 그림에 있네요. 냄비란 단어 오늘 같이 외웠었죠? pot이라고 읽어주는 냄비라는 단어 골라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지금 고기가 딱 그림 속에 보이네요. 그럼 정답은요? meat, 고기 골라줄 수 있겠죠? B 파트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부터 연결해 볼게요. together. 우리 together 하면, 그렇죠. 같이 함께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고요. give out. give out 하면요. 나눠준다라는 뜻이었어요. 나눠주다. Finally, finally 하면 마지막으로 마침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고요. Feel better, feel better 하면요. 그렇죠. 기분이, 몸이 나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C 파트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말 해석에 맞게 보기에 알맞은 단어 마저 골라 넣어 볼까요? 1번. 우리는 그차 사고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We didn't blank. 우리는 blank 하지 못했어요. About the car accident. 엑시던트가 우리 사고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car accident 하면 차 사고겠죠? 차 사고에 about 대해서 didn't blank 알지 못했다. 안다는 표현 빠졌네요. 우리 알다 아까 처음 배웠었던 know라는 표현 넣어줄 수 있겠죠? 두 번째요. 그 요리사는 곧 수프를 만들 것이다. The cook will make soup blank. The cook이요. 우리 요리사라는 뜻이 있어요. 쿡이 요리사예요. will make 하면 만들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soup. 무엇을요? 수프를 곧 만들 것이다 라는 표현 빠졌네요. 곧이라는 표현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soon 이라는 표현 넣어줄 수 있겠죠? 세 번째. 아빠는 자정까지 TV를 시청하셨다. Dad watched TV. 아빠는 TV를 보셨어요. blank midnight. 자정까지 TV를 시청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자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까지라는 표현 빠졌으니까 그렇죠. 뭐뭐까지 오늘 배웠던 until이라는 표현까지 완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실 질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셔서 다음 강의 때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